7월 15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발생은 신규 확진자가 11명입니다.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3,551명이며 신규로 66명이 격리 해제되어서 현재 914명이 격리 중입니다. 국내 발생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실과 관련해서 한 명이 추가되어 총 9명이 확진되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V빌딩 관련해서도 지인 한 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9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한화생명 관련해서 지표 환자를 지난 7월 11일 확진한 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건설 현장 관련해서 지난 7월 7일 지표 환자를 확진한 후 4명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총 누적 확진자는 5명입니다. 오늘은 계속 환자가 신규로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나 광주광역시의 방문 판매 관련 사례를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지표 환자가 확진된 후 광주의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는 총 141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방문 판매 현장 방문자가 27명, 이로 인한 추가 전파자가 114명입니다. 연령별로 볼 때에는 50대 이상이 71.6%인 101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본부에서는 방문 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 및 지역사회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고령층 그리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방문 판매업체 관련 사업설명회 홍보 행사 참석을 피해 주시고 불효불급한 소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 주시며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해외 유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해외 유입 확진자는 28명이 발생됐는데 검역 단계에서 23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28명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1명, 유럽이 2명, 중국 외에 아시아가 25명이며 이 중 이라크가 14명, 카자흐스탄이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필리핀이 2명 등입니다. 다음은 해외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주요 감염병으로는 메르스, 에볼라, 페스트, 디프테리아 등이 있습니다. 메르스의 경우에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약 61명, 에볼라의 경우에는 주로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41명, 페스트의 경우에는 중국, 몽골을 중심으로 3명, 디프테리아는 베트남에서 68명 등의 발생 환자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감염병들의 국내 유입이나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검역과 함께 철저한 진단검사 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입국자 정보에 대한 의료기관 제공, 치료제 비축 및 관리 등을 통해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해 나가며 해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수시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모더나사의 백신 초기 임상 실험에서 전원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로 볼 수가 있는지. 오늘 새벽에 이른 시간에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NEJM에 해당 내용이 등재가 되고 또 외신을 통해서도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이미 모더나사 자체에서 지난번 임상 1상의 중간 단계에서 자체 보도자료를 이미 낸 내용이 조금 더 보완이 되고 충실하게 된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임상 1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물론 결과 자체는 부작용 부분이나 또 중화항체가 다 형성됐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높게 평가하면서도 매우 초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